어? 얼굴 멋있네. 동작 동작 되게 뿌리파 여기는. 야 좀 좀. 예를 들면
특정 연예인 팬클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 금방 사귀죠. 금방 사귀었어요. 나에게 가봐야죠.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자, 이것을. 이것을 어려울 수 있다. 누구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얘가 또 선행사. 이것도 묶어. 후부터. 묶어야지. 묶어서 예쁘게. 주격관대, 동사, 얘가 보어.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뭐 할 수 있어? 어려울지도 모른다. 자, 메인은 조동사죠.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 일지도 모른다. 두 가지 뜻을 알아야 해. 하나는 뭐 해도 돼. 여기서는 뭐 일지도 모른다. 어려울지도 모른다. But 하지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독특다. 연구가 보여주죠. 뭐를? 얘는 독특다. 뭘 보여주냐?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연구들은 드러내죠. 뭐를?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얘도 주격관대,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얘가 ADL. 여기까지. 묶어서 people 꾸며주면 되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에 관여된 사람들. 즉, 남들 도와줘. 아니, 쓰레기. 너 쓰레기라고요? 알아. 환자와 쓰레기가 있는 일본가 계시. 어? 그래서 아니 환자와 쓰레기와 고수와 어? 고수와 가래와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에 관련이 있는 종사 어디에 종사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어떤 거? 그게 뭔데요? 다른 사람 서비스가 뭔데요? 이게 뭐냐? 이거다. 터치. 뭐. What? 뭐 what? 뭐 사람? 이게 뭐예요? 방언처럼이? 자원봉사. 자원봉사 같은. 이게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얘예요. 얘. 얘가 동사. 얘가 보어. 아, 목적. 이렇게 끝. 뭐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경향이 있다. 뭐?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 팬들은 목적으로 후정사가 와요. 그래서 뭐 하는 후정사 하는 경향이 있다. 기초하고 막 여기 두멍질하고 막 아니 형님 내가 뭘 웃겼는데요 손놈네 이게 밤마다 오물 투툭하는 애들 많아 너 지금 북한에 지령을 받고 지금 오물 투툭 중이지 안 멀리야 됐어 지금 안 뜨네 진짜 얼굴 안 따가워 안 따가워 저 이상 버리면 동상. 너는 병원 가서 진단서 뜯어서 너 청구할 거야. 안 돼. 어? 안 돼. 자. 발렌티어. 자, 발렌티어스는 뭐죠? 뜻이 뭐죠? 자원 봉사자. 자원 봉사자들은 리포트 말한다. 뭐를 만족감이에요. 감각, 뭐에 만족의 감각이니까 만족감.
이제 Satisfaction 한 번만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Satisfy 이런 동사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만족하다가 아니야. 얘는 만족시키다. 자, 여기서 오는 게 Satisfy 혹은 Y를 I로 바꾸고 아니 여기 뒤에 A-Y를 없애고 A C-T-I-O-N을 붙여서 명사가 돼요. 만족. 그래서 이렇게가 붙으면 동사에 얘가 붙으면 명사가 돼요. 어디에서 만족감을 느끼냐? In which. 풍성하게 하다. 뭘 풍성하게? 그들의 사회적인 네트워크.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데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만족감을 보고한다. 되게 만족스러워요. 왜?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목적을 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들을 같이 만날 수 있잖아. 뭐 공감대도 있고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우리 일본 가서 오면 나도 병자지만 다른 병자도 만날 수 있고 12톤의 몸도 만날 수 있고 오면 투척하는 몸도 만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발런티어 얘는 자원봉사 는 돕는다. 뭐 하는 걸, 이거 목적어죠? 줄이는 걸 도와줍니다. 말해요. 외로움을. 여기에다가. I로 바꾸고 NESS로 붙었네. 그러니까 외로움. 외로움. 외로움을 줄여주는 걸 도와줍니다. 뭐?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겠죠?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first. 첫 번째로, someone. 외로운 누군가는 이득을 얻을지도 모른다. 뭐로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also. 또한, 그들은 이득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뭐로부터? 연관됨으로써 연관을 시키다거든. 긴발부가 그죠? 근데 비긴발부 연관됨으로써 어디에? Volunteering Program. 이게 선행사예요. 왜? 이 외열의 관계 부사니까. 그래서 얘가 숨겨. 선생님, 장소가 아닌데 왜 외열을 쓰죠? 프로그램, 여보세요, 무비라. 예, 토성 갔다 왔네요. 왔어요? 왔어? 갔어? 외계인도 있어, 우리는. 자, 그래서 관계부사. 프로그램 안에서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외열. 그것들은 뭐가 지지도 받고 자신만의 소셜 네트워크로 그죠? 자, 그러면 필자 주장하는 바로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오케이? 풀었나? 네, 숙제였죠. 아, 숙제였죠? 네. 그럼 필자 주장하는 바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에요? 네. 맞아요? 못해요? 1번 못해요? 외로움을 극복하자. 유익하다? 아닙니다. 네. 4번을 찍었습니다. 2.
2번? 2번이에요? 한가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3번. 3번이에요? 5번. 3번 뭔데요? 봉사활동은 진력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어, 그래요? 3번이라고요. 맞죠? 지금 계속 무슨 얘기 했어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이랑 뭐 어떤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요? 외로운 사람.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맞죠? 나 그냥 보는 거야. 너 그냥 보는 거라 왜. 그냥 보는 거예요. 나 다음. 다음 게요. 20분이네. 아니 이거 다 해야 돼. 못 가. 근데 거기는 많아요. 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하나. 안 돼요. 아, 30분. 그래. 나 여기. 여기까지 할 거야. 시작부터까지. 네? 다음 차 했어요. 네. 나 그 고. 야 이럴 시간을 벌써 했어 분가를. 아 네. 해요. 고. 네. 고. 자 이 어 잠깐만 팀가다 갑자기 나오고. 합성. 고. 합시다. 예. 자 좋아. 공사 되게 쉬워 이번 거는. 얘가 옥저어. 얘 열공을 줄 A형이죠. 그럼 이렇게 돼.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너는 살 수 있다. But, 하지만, 너는 뭘 할 수 없어? 행복을 살 수 없다. 그거를 예시를 들어.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뭐로 드냐. 첫 번째, 테니스. 그것은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다. 예시 1번. 자, 너는 할 수 없죠. 뭐? 테니스 치는 것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뭔데? 행복이지. 어디에서? 가게에서 살 수 없다. 너는 살 수 있죠. 공과 라켓을 살 수 있어. 이게 공과 라켓이 뭐야? 이거는 치기 위한, 테니스를 치기 위한 기구죠? 그러니까 행복을 위한 조건이지만, 하지만, 너는 뭘 할 수 없니? 테스 치는 즐거움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시 첫 번째 설치죠? 자, 그래서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얘는 부사정용. 목적이다. 테스 치는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는 뭘 해야 된다? 해브 투가 조동사 개념이죠? 동사는 1번. 배워야 된다. 뭘 배워? 너 자신을 훈련시키는, 너 자신이 뭐 하는 걸? 테스트 치는 걸? 훈련시키는 걸 배워야 된다. 그리고 it's the same. 그냥 똑같다.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는 뭐예요? 예시 두 번째는 서예를 쓰는 것. 또 똑같다. 너는 살 수 있죠. 잉크랑 라이스 페이퍼는 뭐야? 한지죠. 그리고 브러쉬를 살 수 있어. 붓을 살 수 있어. 그 서예 쓰려면 거기다 종이다 쓰잖아. 어. But, 하지만 이렇게가 AB예요. If 접속사, you 주어, cultivate가 함양하다. 키운다 이거. 함양시키지 않으면 너의 서예의 예술을,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너는 정말로 서예를 할 수가 없다. So, 그래서 서예는 필요로 한다. 뭐를? 연습을 필요로 한다. 키워드예요. 연습. 그리고 너는 뭘 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한다. 너 자신을. 너는 행복하죠. 뭐로써? 서예가로써. 단지 뭐 할 때만? Only when you. 이렇게가 더. 단지 뭐 할 때만? 네가 가질 때만. 뭐? 캐퍼서티는 능력. 뭐 하는 능력? 투부정사가 앞에 캐퍼서티를 꾸며줘. AM. 서예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만 너
건 어떻다? 서예가로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면 지금 예시를 테니스를 들고 서예를 든 이유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죠. 그래서 행복은 또한 그것과 같다. 즉 뭘 하고 싶은 거야? 얘기는 너는 뭘 해야 된다? 행복을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돼? 뭘 함으로써? 연습을 함으로써 뭘? 합양시켜야 된다. 사명라면? 합양! 즉! 너는 얻을 수 없다. 그것을 뭐 없이? 지속적인 뭐? 의식적인 뭐 없이?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 필자가 얘기하는 건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건가? 아니죠. 뭘 해야 되는 행복도? 노력을 해서 연습으로 키워야 된다. 3번. 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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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숙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숙제는 14, 15, 16. 14. 아, 그니까 한 사람 빼고 14, 15, 16분. 부분 분석하시고 문제 풀어 오시면 돼요.